어 맞아. 아침에는 해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거의 발굴 수준이었어. 한 3일 전인가? 나는 운전하니까 상관없는데. 어, 이렇게 너무 예쁘다. 대박이야. 공항 지킨다. 그래도 어른 걸보다는 낫네. 언니. 어. 어. 보통이고. 어. 2.2km니까. 어, 괜찮네. 어, 괜찮네. 가파른데? 아까는 아파인데 진짜? 뭘? 언니 잡고 가. 우와. 이게 난이도 중이면 난이도 상인데 가봤어? 하. 와! 멋있지? 어, 진짜 멋있다. 원래 날씨가 흐림이었는데 지금 날씨가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갈 목적지가 눈에 보이니까 되게 가까운 느낌이야. 맞아, 나도 지금 같이 온 여기 같이 온 친구가 히말라야도 가고 등산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제주도에 광고 촬영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1박 2일 동안 친해져가지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등산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와, 근데 여기 좀 위험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 맞아. 가요.
준비. 준비 시작. 여기 오실 때는 등산화 꼭 신으시고 그래야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손 운전하면서 와도 손이 타가지고 산 건데 지금 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잠시 쉬며 간식을 먹어요. 짜잔! 와, 맛있겠다. 우리 아직 1km밖에 안 왔어. 부지런히 가보자. 진짜 멋있다. 저 끝까지 보이네. 짜자잔. 전쟁 났어. 맞아, 맞아, 맞아. 굉장히 부지런했지. 그래서 하루가 되게 길어. 응. 약간 그 벚꽃 봤던 때가 다른 날 같아. 진짜.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그지, 그지. 인스타로는 나를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 그지, 맞지. 사진 이미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유튜브 하고 나서는 내 생각을 계속 글이나 영상이나 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진짜 너도 해.
나중에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맞아. 정말. 대단해. 대충이라도 하나 올려봐. 너무 완벽하게 알려가지고. 그치? 그러다가 그게 문제야 하면. 그게. 그니까. 그러다가 시간 다가. 내 마음에 들기까지 하기가. 맞아 언니. 미리 겁먹고. 일단 올려봐. 일단. 일단 올리자. 그리고 넌 이미 진짜 맛있게 잘 먹어. 밟았어 네가? 응. 헐 대박. 그래도 어떻게 알았네 베링가 밟아서. 제비봉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기 힘든지 모르고 올라왔는데 이런 드디어 계단이 나왔다. 너 왜 그렇게 걸어? 예쁘다 여기.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겠나?